한인 면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웃이고 여러분의 선배고 후배고 친구인 최춘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관인면에 들어온 지가 벌써 30한 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85년도 5월 1일 날 제가 이 지역에 예비군 중대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지역은 인구가 7,200명 정도로 대단히 붐비는 그러한 마을이었고 면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나온 이 시장통 3개 골목에 빈 가게가 하나도 없이 꽉꽉 차있고 이 작은 면에 레스토랑이 두 개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번창한 곳이 관인면이었습니다. 초등학교가 관인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냉정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사정리초등학교, 또 판교의 분교까지 다섯 개의 초등학교가 운영되는 그와 같은 거대한 면 중에 하나가 이 관인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회전 로터리가 너무 좁다고 밖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공론화 작업까지도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록 건물의 형태는 낡았지만 이 지역은 주민들이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적당한 토전이 형성되었던 게 바로 이 관인면입니다. 존경하는 관인면민 여러분, 지금 이 관인 로타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발자취가 끊어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이제 관인면을 이렇게 지나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한적한 이런 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관인면민 여러분, 이제 우리 이 관인면을 옛날 그렇게 붐비고 사람들이 모이던 그와 같은 번영된 우리 관인면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한적한 하나의 작은 도시까지도 챙기려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가 소외된 구석구석을 살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주고 우리들에게 무언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있는 대통령, 비전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와 같은 비전과 희망을 가진 지도자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관인면에 고층 빌딩을 세우겠다는 계획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체육시설 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가옥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근대사의 역사 박물관, 그것이 바로 관인면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은 근대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 박물관, 그 자체가 관인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3월 9일이 지나면 관인면을 그림 쪽에서 그림 그리려 합니다. 구석구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향취가 있는 그 자원을 다시금 살려서 관인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관인이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그 동네로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여러분의 열정을 요구하고 저는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관인 사람입니다. 관인에서 제 노후를 마칠 겁니다. 때문에 관인을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영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작지만 큰 면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3월 9일 이후에 우리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을 믿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윤석열 후보, 반드시 3월 9일 날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의 비전이 제시되고 또 접경지역의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우리 관인면 이 면에서 시작하는 모든 초석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약속할 것입니다. 3월 9일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의 현장에 반드시 서기를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3월 9일 대선 승리로 관인 발전, 포천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룹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그 큰 약속을 작게 소박하게 약속드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연호재창 두 번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하면 윤석열 해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고맙습니다. 또 와서 뵙겠습니다.